오클리 안경회사 설립자, 특허 650개 소유자, 시네마 카메라 설립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00인, 처참하게 망한 레드 하이드로젠 책임자, 이 모든 수식어가 한 사람을 형용하는 말이거든요.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공통된 이론 시간을 어떻게 압축적으로 살면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지, 행동이 조금 느린 저로서는 이 인물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최근 시네마 카메라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신제품을 내고 있거든요. 아리 같은 경우에는 S35 포맷에 RE35 발표했고, 레드 같은 경우에는 DSMC3 계열의 카메라인 V랩터 XL 8K WV 발표했고요.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재미난 이벤트이면서 동시에 누가 이런 새로운 혁신을 매번 이끌어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앞서 언급한 수식어들의 주인공인 짐 지날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안경에서부터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도전하는 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레드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 회사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짐은 처음부터 카메라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카메라 회사를 세운 건 아니고요. 1975년에 오클리라는 회사를 캘리포니아에서 설립을 했어요. 300달러도 안 되는 진짜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뭐 안경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BMX나 오토바이 타는 그런 핸드그립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15년간 회사 운영하면서 뭐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사진, 심지어 마케팅까지 혼자서 도맡아서 하는 그런 괴짜 같은 행동을 해왔는데, 지난번 영상에 제가 1년 넘게 회사 SQL 코드를 혼자 짜는 그런 괴짜 사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회사 사장들은 좀 변태적인 성향이 좀 있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게 오클리라는 회사 이름도 기르던 강아지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에 회사를 룩소티카에 21억 달러에 판매하기 전까지 나이키나 이제 리복이나 이렇게 다양한 전 세계의 그런 스포츠 브랜드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낸 건데, 쉽게 이룰 수 있는 업적은 아닌 것 같아요. 짐은 레드 디지털 시네마라는 카메라 회사를 2005년에 설립하면서 설립 모델에 관한 내용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해서 보면,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충분히 대체 가능한, 촬영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이제 했다고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처음 소니의 HDR FX1 비디오 카메라를 구매하면서부터라고 해요. 구매 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영상 클립을 사용하려면 루미에르 HDR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어야 했고, 맥에서는 또 재생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은 루미에르 HD의 오너인 프레드릭 루미에르와 협업해서 대안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레드 카메라가 카메라 업계 혁신이라고 좀 평가받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4K 디지털 카메라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 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초창기 팀 멤버들은 헐리우드 영상 제작을 위해 적합한 그런 디지털 카메라 개발하는 데 집중했고요. 기존에 이제 2K에서 4K로 바꾸는 데 좀 집중을 했었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좀 되겠냐 뭐 이런 목소리도 많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2006년에 제작에 성공해서 NAB 쇼에서 이제 카메라 선보였고, 그게 바로 레드1이죠. 근데 2005년에 회사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천재고 좋은 사람이 많았다 하더라도 회사 설립 1년 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뚝딱 만드는 건 좀 힘들었겠죠, 당연히. 지금이야 이제 레드 카메라에서는 센서 자체 개발팀이 있어서 다양한 것들은 이제 인하우스로 만들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레드1 같은 경우에는 미스테리움 센서를 사용했는데 구매해서 진행을 했다고 밝혔어요. 사실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4K 카메라는 레드1이 아니라 달사 코퍼레이션의 달사 오리진이거든요. 달사 오리진이 이제 2003년 NAB 쇼에서 처음 선보였고, 그때 이제 혁신상도 여러 개 탔었거든요. 베이어 패턴 로우 센서에 16비트 이미지 담을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엄청난 성능이었고요. 여기서 좀 재미난 점이 있는데, 이 당시에 다실바라는 레드의 CTO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달사 디지털 카메라의 전 엔지니어였고, 이후에 레드1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짐 지날드가 정확히 구매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대충 짐작은 가죠. 1년 만에 어떻게 이제 훌륭한 카메라를 만들 수 있었는지. 레드하고는 좀 행보를 달리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고요. 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센서 회사를 공개를 해버리죠. 온 세미컨덕터, 온 세미라고 이제 뭐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 반도체 회사로부터 센서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온 세미하고는 거의 20년 벌써 넘는 협업을 하고 있죠. 아리 같은 경우에는 온 세미에서 개발
알레브3라는 CMOS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번 72회 에미를 기점으로 벌써 세 번째 상 타가는 회사고요. 저번에 이제 아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성공은 온세미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드원도 전 세계 최초 4K 카메라는 아니지만 업계에 미친 파급력은 꽤 컸거든요. 해당 카메라도 2K에서 120fps까지 촬영도 할 수 있었고, 뭐 4K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까지도 촬영 가능했고요. 이 카메라에 사용된 미스트림 센서 같은 경우도 로우까지도 또 촬영도 가능했습니다. 지금이야 로우 촬영 기능은 너도 나도 넣는 뭐 그런 기능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드문 기능이었습니다. 다시 레드1 쪽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좀 센세이셔널한 카메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촬영 감독들은 그동안 사용했던 관성에 따라서인지 받아들인 데 좀 보수적이었다고 해요. 좀 인식을 바꾸고자 레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화소로 이제 촬영할 때 장점, 후반 작업의 용이성 등을 계속해서 이제 감독들한테 어필했고, 이제 이 결과로서 오션스 11이나 뭐 컨테이전의 감독으로도 유명한 스티븐 소더버그도 이 카메라로 체게바라, 이제 체라고 하는데 촬영됐었고요. 미스테리움 센서 이후에 미스테리움 X나 뭐 레드 드래건이나 TSMC 2 패밀리, TSMC 3 패밀리 계속 카메라들을 만들어냈고, 현재는 AK 120fps까지 촬영이 가능한 이런 카메라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이런 초창기에 좀 혁신적인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발표한 레드 코모도 같은 경우에도 작은 카메라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특징 때문인지 다른 회사도 앞다투어서 이런 폼팩터의 카메라 비슷하게 많이 내서 따라도 했었고, 정말 다양한 곳에 레드 코모도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혁신이 너무 가버려서 2017년에는 좀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레드 하이드로젠이라는 거 프로젝트를 좀 발표를 했다가 망한 적도 있어요. 잘 됐으면 제가 좀 하나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 실물도 구경 못했거든요. 심지어 뭐 로우 촬영을 하겠다, 홀로그래픽 촬영하겠다, 폰 카메라지만 수중 촬영이 가능한 하우징을 만들겠다, 이게 휴대폰인지 시네마 카메라인지 헷갈릴 만한 엄청난 그런 기능과 뭐 제품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망했고요. 결국 는 2019년에 이제 해당 프로젝트 폐기해 버리고, 짐 지날드도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사임할 때 뭐 발표 당시에는 이제 나이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그만둔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자레드랜드가 이어받아서 레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한다는 점에서 짐 지날드와 그가 만든 회사인 레드, 뭐 오클리, 이렇게 다양한 그런 걸어온 길들을 좀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고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짐의 그런 성격 때문에 인터뷰 자료나 이런 영상 자료를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좀 아쉬웠는데, 사진이나 글로 된 정보만 보더라도 범인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형 단축키를 다 만들었는데 아직 완성본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뭐 미리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은 사용하시라고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그거 한번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